일단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고 저희가 5연패라는 그 성적을 하고 나서 이제 빨리 이걸 1승 해놓으면 저희가 연승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는데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더 남은 일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처음 이런 경기를 해봐서 기분이 좀 색달랐는데 일단 승부는 승부이기 때문에 저는 FC서울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어릴 때부터 슈퍼매치라는 그 경기를 봐오면서 자랐는데 그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경기인지 알고 있고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지 않은 지금까지의 성적으로 팬분들께 좀 실망을 드렸을 텐데 저희가 오늘 승리를 계기로 선수들이 더 하나되고 저희 팀이 더 하나된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이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 연패를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팀의 보탬이 되려면 저희 공격수로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골이 또 오늘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팀이 이제 원하는 맞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독님도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길 원하셨고 저희가 후반전에 이제 인천 수비수가 이제 갭이 벌어지는 걸 이제 대비해서 저를 투입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체로 들어가면 좀 더 호흡적인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잘 하려고 하고 제가 결승골을 진짜 오랜만에 넣은 것 같은데 이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슈퍼매치는 항상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라이벌 경기라서 뭐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는데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만큼 이번 경기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작년에도 뭐 운동을 게을리지 않고 제 스스로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골 계기로 팀이 높은 위치로 나아갈 수 있게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I love you.